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오늘은 요 고스티 묵은둥이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분홍 고스티입니다. 올여름에 좀 힘들어 했던 아이입니다. 요렇게 제가 타이로 조금 묶어두었는데 요 타이도 풀어주고 조금 목이 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올여름에는 바위솔도 힘들어 하였고 다육이들도 모두 힘들어 하였습니다. 그래도 다육이들은 매다이 보내지 않았지만 요렇게 합식으로 심어둔 아이들은 매다이가 좀 물렀습니다. 그 중에서 요 고스티도 물은 아이가 있어서 요렇게 지금 목대도 잘라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준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두었더니 벌써 뿌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높은 화분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잎꽂이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뿌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. 잎장이 떨어지면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두었더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. 요 작은 잎꽂이로 키운 아이들도 같이 높은 화분에다가 나중에 같이 한번 합식을 하겠습니다. 화분에서 고스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렀던 줄기들과 뿌리들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. 요 고스티는 제가 작년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입니다. 태풍에 떨어져서 마당 난간에 두었다가 떨어져서 제가 분갈이를 해준 아이입니다. 떨어지면서 줄기도 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하였지만 그래도 잘 성장을 하여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수영이 조금 줄기가 이렇게 길다 보니 조금 높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수영을 좀 예쁘게 잡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겸사겸사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고스티는 일반 그냥 고스티가 있고요. 그리고 분홍 고스티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분홍 고스티를 좋아합니다.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색깔이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죠. 지금은 이렇게 이제 푸릇푸릇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예쁜 붉은색으로 또 물을 들어준답니다. 이렇게 화분에서 고스티를 다 뽑았습니다. 그리고 요 뽑은 요 흙은 다시 재활용을 할 겁니다.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또 같이 섞어서 한번 요 재활용 흙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에 이제 묻어 있는 흙과 그리고 잔뿌리들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고스티 할 화분입니다. 화분이 조금 많이 깊죠. 그리고 아까 분갈이 제가 흙 뽑아 놓았던 재활용 흙입니다. 그 흙에다가 흙이 좀 고슬고슬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다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동생사 그리고 녹소토만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계란 껍질 좀 많이 추가를 하여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흙도 재활용 흙입니다. 다육이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남은 흙에다가 조금 전에 또 뽑아놓았던 요 분갈이 흙 그리고 동생사, 녹소통, 계란껍질 이렇게 조금 더 섞어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재활용 흙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, 뭐 재활용 흙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지만 저는 분갈이 하고 나면 남는 흙이라든지 그리고 화원에서 가지고 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양분이 조금 섞인 것들을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흙이 굉장히 고슬고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하여서 한번 분갈이 하겠습니다. 롱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스티로폼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. 보통 다육이들은 스티로폼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너무 화분이 깊어서 이렇게 또 스티로폼 사용을 해서
한번 분갈이 하겠습니다. 흙은 이 정도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수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수형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넣고 이렇게 그냥 넣어서 그냥 뭐 심어준다고 해야 할까요? 적당하게 뭐 수형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넣어서 자리만 잡아주는 형태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대가 긴 코스 뒤 요리조리 뭐 돌려보아도 그렇게 특별한 수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요. 요 하나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나중에 흙을 조금 올리고 나서 따로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충 자리를 잡고 한번 흙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입꽂이로 꽂아 두었던 아이들은 가운데 부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뭐 길게 늘어진 부분들은 바깥쪽으로 하고요. 가운데 부분에다가 입꽂이 해 두었던 아이들은 위에다가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목대가 물러서 이렇게 또 화분 위에다 올려주었던 아이 뿌리가 살짝 내렸잖아요. 요 아이도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살짝 걸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걸쳐주고 그리고 또 요 아이도 또 물렸던 아이죠. 위에다가 살짝만 올려주어도 다육이들은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. 그리고 이제 입꽂이 해두었던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살짝 올려서 또 가운데 부분에 비어있는 가운데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들도 나중에 지금 이렇게 목대가 긴 아이들처럼 묵은둥이가 되면 또 예뻐질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렇게 입꽂이한 아이들은 작은 화분에다가 따로 심어도 되지만 또 가운데가 좀 많이 비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올려서 또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코스티 합식 모두 끝났습니다. 바깥 부분에는 길게 늘어진 아이들 심어주었고요. 가운데 입꽂이한 아이와 줄기 물렀던 아이들 한번 또 심어보았습니다. 분무기로 물을 살짝 준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합식으로 분갈이 해준 코스티입니다. 지금 긴 롱 화분에다가 이런 수형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뭐 멋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수형으로 또 키워도 좋겠다 싶어서 롱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